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815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연신내역 도보 5분 거리에 다세대 물건 8세대를 보유 중입니다. 201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임대 사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적정한 매도 시기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네요. 자, 연신내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활용 전략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연신내역에 대한 호재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GTX A 노선에 대한 호재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쪽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재개발 지역지입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불광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대로 이렇게 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와, 가격이 많이 오르네. 내가 이거 좀더 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적정한 가격에 내가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2020년도쯤에는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매도 타이밍을 뭐 하반기 쪽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서 적정한 수익을 내시는 게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GTX가 들어온다,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이런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GTX에 대한 라인 자체가 뭐 연기가 된다든가, 또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뭐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또 가격 상승폭에 대한 하락폭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또 가격이 또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13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개별적으로 임대 사업을 개별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매매를 잡으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좀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매도 시기를 잡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임대 사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또 매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기를 좀 적정하게 내년 상반기 이후로 적정하게 좀 잡으셔서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